KG그룹 컨소시엄이 쌍용자동차 우선 인수권을 획득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쌍용차의 우선 인수 예정자로 KG그룹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KG그룹 컨소시엄은 인수 예정자 선정 과정에서 자금력과 회생 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G그룹 곽재선 회장은 쌍용차를 지속 가능한 회사로 만들어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조건부 인수 예정자이고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남은 절차를 면밀하게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매각 주관사 한영회계법인은 다음 주 중 KG그룹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내달 초에 공개 입찰을 공고할 예정입니다.